정답! KF땡 할아버지 닭을 이만 딱 야, 먹어라. 그러고 쓱 나가셨어. 정답! 드디어! 굉장히 오랜만에. 와, 진짜. K. 아, 형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았었는데 그때는 그게 엄청 맞춰요. 고가였구나. 야, 프랜차이즈 금방 나와. 야, 인성 교육 시킨다라고 싸가지 없는 형을 보고 그냥 일어나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하기에는 프랜차이즈 나왔는데 몇 개 나야 이제야 생각났는데 아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나도 솔직히 엄청 많은 걸 생각했는데 이 깜짝 놀랐단 말이야. 할 수가 없으니까. 아, 네. 장훈이가 얘기한 거가 정답이긴 한데 상황은 조금 다른 게 있어. 내가 그때 광석이 형 공연장에 가면 딱 가면 광석이 형이 공연이 이미 시작돼 있고 그 대기실에 아무도 없어. 그럼 조용한 대기실에 항상 책상에 이렇게 KFC가 있는 거야. 아. 근데 KFC가 그때 우리나라에 거의 처음 들어왔을 때. 맞아요. 비쌀 때. 맞아, 맞아. 어우, 귀했어. 그럼 딱 들어가면 냄새가 벌써 막 그 기름 냄새가 막. 근데 나는 또 밥을 못 먹고 오니까 너무 배고파. 근데 감히 이게 누구 건지 알고 내가 이걸 먹어.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항상 그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란 노래가 있어.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그 노래만 들으면 내 머릿속엔 KF 향기로 가득 차. 아, 그러니까 그 노래를 딱 도착하면 영락없이 그 노래 하고 계시고 그 KF가 있었어. 근데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말을 못 하고 계속 너무 이제 너무 엄청난 분이니까. 보름 공연을 했는데 한 중반쯤 됐을 때 진짜 큰 용기를 내가지고 그 선배님 그 대기실에 항상 치킨이 있던데 너무 배고파서 근데 딱 한 개만 좀 먹어도 되냐고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광석이 막 웃으면서 아 먹으라고 그래서 아 이제 난 내일부터 KFC 먹는구나 딱 왔는데 KFC가 두 개가 있어. 와. 여기는 도요니 거. 도요니 거. 와. 진짜 그 보는데 막 눈물에 어, 막 이. 오정 형 왜 울어? 그거는 모르셨구나. 김광석 형님이 형이 그걸 보고 있다 이거를 계속 모르셨겠지. 그냥 보면 아시니까. 알 수가 없지. 무대 얘기시니까. 그래서 그 먹고 공연하고. 도현이니까라고 그 글자를 적어놨어. 아 너무, 너무 그 잊을 수가 없어. 세심한. 완전 감동적이다. 나한테 그러니까 정말 김광석 하면 그때 당시 진짜 영웅이었거든 거의. 어떻게 근데 그걸 쓰게 됐노? 누군가의 공연에 게스트를 나간 거를 광석이 형이 우연히 보고 괜찮다고 해서 바로 그냥 진짜. 형님이 저한테 너 한번 해볼래?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했지. 은인 같은 분이야. 와.